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올 2분기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총 4만 3,10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도 2분기 기준 8,908곳으로 매년 증가세인데요. 하지만 관리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골머리를 앓는 문제는 바로 고용허가제 속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인데요. 계약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해지해주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퇴업, 무단이탈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비전문 취업 인하인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행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천안 지역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 보겠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던지기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남성 7명에 대해 각각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처럼 SNS로 마약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마약 사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전지방검찰청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751명에서 지난해 2,202명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단속을 높이는 한편 일상 속 마약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지난달 문을 연 세종 세롬정원에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세롬정원은 오랫동안 공터로 방치되어 온 체육시설용지 유휴지를 활용해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천여평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맨발 산책로와 어린이 모래 놀이터 등이 설치됐는데요. 저녁 시간대 공원 내 갖춰진 황토길 산책로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진풍경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세롬공원을 무대로 각종 야외 행사를 개최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오는 9일 아산 온천천광장 일원에서 온양온천의 정체성이 담긴 특화축제인 제3회 온천천 탕탕탕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시가 직원 간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좋은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운의 은빛복지관은 최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세대 간 소통, 교류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소통 이야기 행사로 병천중학교 학생들과 야외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